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그 신문 비전 중에서 시사인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코너가 신문 비전도 있고 보이는 칼럼, 책 읽는 여자, 그다음에 야끄시바 할 때마다 책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코너들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비중은 좀 어떤 게더 자주 올라가느냐는 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신문 볼 시간이 없어서 신문을 아예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사인 8월 6일자, 2019년 8월 6일자를 제 마음이 특히 많이 가는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주유성 권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임신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지 않았을 때, 뭐랄까, 한국에 머물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을 때도 거의 완벽하게 그 남편의 잘못이 인정이 돼야만이 체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한국에서 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읽은 건 아닌데, 이런 지금 좀 인종차별에 가까운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혼을 했는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있는 한국에서 이제 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지금 뭘로 됐냐면은 체류 자격이 그게 뭐냐면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가족 동거 F-1-1 비자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옆에 딸을 돌봐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뭐 이런 비자가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분 얘기는 그대로 읽자면 이래요. 결혼에 실패했지만 한국에서 잘 살고 싶어요. 딸이랑 같이 지내면서요. 이게 이제 이 이주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죠. 좀더 세밀하게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저도 딸이랑 떨어져서 살면서 정말 많이 울어본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아니, 딸이 예를 들어서 18살이 될 때까지는 딸이고 성인이 되면 안 봐도 되는 딸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더 인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주 여성에 대한 법률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택배 기사들에 관한 새벽이 없는 삶은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주제로 김민아 노무사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30분 이내에 배달해주겠다라는 피자 업체가, 그게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다시 지금 편의점 30분 배송의 문구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해주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다시 위협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택배기사들 내용인데,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낮 시간대에 업무 말고는 원래 그 노동에 대해서는 시급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50% 이상 더 가산해야 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택배기사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집배원들이 최근에 이제 과로사로, 그러니까 집배원보다 더 택배기사가 더 힘들지 않나요? 우체국 비정규직 집배원보다? 뭐 정확히 비교는 못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우리 그 막내 삼촌도 택배기사 하다가, 그 착불에 대해서 뺨을 맞았대요. 돈 달라고 했다가. 아무튼 그런 추억도 있고, 저도 음식점 배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때가 몇 년이었냐면, 2003년, 4년, 5년? 그쯤에 한번 분식점 배달을 해본 적이 있었죠. 어쨌건 이 부분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게 이제 음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관리소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게 집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좀더 수고를 하자. 그러면 택배기사의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다. 그래서 뭐그 물건이 하루 이틀 정도는 관리소에 있어도 상관없는 경우에는 그냥 관리소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 물건들이 올 때마다 전화로 받는데, 만약에 그게 음식일 경우에는 그거는 그 생물이니까 꼭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까지 배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할수 있는 일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이 법으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어서,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만 있는 건 아니죠. 공교육 걱정도 참, 저는 공교육 걱정이 더 심하다고 봐요. 사교육 걱정보다는. 그래서 뭐 최근에 자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항상 그 교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두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공교육 문제가, 예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싱싱밴드 이희문 씨 아실 거예요? 이희문 씨가 가발을 벗고 선글라스를 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죠? 이희문 씨. 이희문 씨 음악을 많이 자주 들었었는데, 그 이희문 씨의 그 인터뷰에서 한 내용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신문을 안 보아서 그런지 처음 본것 같은데,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우락 페스티벌, 여기 우리 국악이 있다라는 뜻으로 시작한 게 여우락 페스티벌인데, 이번에는 그 문구를 좀 바꿨답니다. 여기 우리 국악이 흐른다. 그래서 여우락. 여기 우리 국악, 여우락이죠.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고재열 기자가 취재를 했네요. 자, 이희문 씨 인터뷰 내용만, 여우락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은 좀 빼고, 이희문 씨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싱싱밴드를 결정하고 공연을 할 때까지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전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문 씨의 이제 인터뷰 문장입니다. 전통 음악 중에는 보존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통을 보존한다는 관념으로 대중에게 다가서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전통과 보존에 대한 그 관념의 문제가 이제, 그리고 대중에게 그 예술이 소통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모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순점이 생긴다.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발이나 파격을 해야 했는데, 도발이나 파격을 할때왜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극렬한 반발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분명히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변화를 줄 때는. 좀 단순한 어떤 반발. 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보다는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술가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자유로운 영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시대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어느 시대에 오류가 나서 전통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며 예전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았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민족이 자기 문화를 우리한테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여라던가 백의 민족이라던가 이렇게 그 시점까지 일제에게 지배당하기 무렵 또는 그 직전까지 우리가 해왔던 문화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우리의 것이 되었을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뭐 패턴 같은 거,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가 될 어떤 우리 전통이 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해갈 이런 역사들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뺏겼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뺏김과 동시에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때까지 우리의 것에 대한 강박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그 반작용으로 그것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서 예술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남자 소리꾼은 어떤 식으로 음악을 했을까 알아보니 그러니까 이제 전통을 연구해 본 겁니다. 지금의 홍대 인디밴드처럼 사랑방에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노래를 만들곤 했다. 내가 하는 노래는 남이 따라할 수 없도록 기교를 많이 넣었다. 스타일이 살아있는 음악이었던 셈이다. 인터뷰 이상하다. 문장 정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약간 뭐냐면, 기자의 문장하고 인터뷰 문장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문장이에요. 되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해는 되시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문 씨는, 생각을 정리해서 파격을 했지만, 거기에 자기 스타일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국악기와 양악기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이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 목소리가 국악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구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또 하나. 민요를 부르는 남성은 힘들다. 더 힘들다. 기관에 들어갈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남성을 아예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요를 다루는 기관에 그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기관이 공식적인 기관이 있겠죠. 국악진흥원 뭐니 지원을 하는. 그런데 남성을 아예 안 뽑는다는 거죠. 이문 씨는 어찌 보면 정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생존을 위한 어떤 발악이었을 수도 있어요. 싱싱밴드가. 어찌되었건 자기는 공연을 해야 되고 설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남성은 설 자리가 없다. 관현악을 해도 남성 키에 맞춰주지 않는다. 남성이 들어오면 피곤해 한다. 전부 바꿔야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한다. 예전에 국악 프로에 자주 나오셨던 그 남자분, 미녀 잘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목소리도 거의 여성이랑 같이.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키에 맞춰야만이 TV에 이제 나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이 인터뷰를 읽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나는 왜그 국악 프로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저렇게 목소리가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 키로도 민요를 할 수가 있는데,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문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쉴때뭐 하냐? 그랬더니, 현대무용을 많이 본다. 그 무대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대무용을 자기는 쉴때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밌죠? 우리나라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경기 민요를 안 했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었을 거다. 그래서 다른 것할 생각은 안 해봤다. 싱싱밴드를 할 때도 다른 멤버들은 노래를 새로 만들자고 했는데 나는 반대했다. 있는 민요도 다 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것을 할 때가 아니라고 좀더 무르익었을 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요가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민요가 판소리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기자의 질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니 민요가 굉장한 무기더라. 우리의 DNA를 오롯이 담고 있어서 더 강력했다. 싱싱밴드도 비주얼이나 사운드는 그들의 것이지만 보컬의 목소리는 우리 것이었다. 인생 후반에 경기 민요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다. 경기 민요는 미개척 분야다.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꺼내지 않는다. 그걸 꺼내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 나중에 영화로 만들고 싶다. 아, 후원하고 싶네요. 이문 씨가 만드는 영화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요한 건 거의 끝났는데 이 마지막 이문 씨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은 서양의 것을 가져가지만 핵심 보컬 자기 민요만큼은 국악기라는 것이죠. 저도 캔버스에 지금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거기에 담는 이야기와 영혼성은 이저 고리들 한국인으로서의 고리들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8월 6일 시사인에서 제 가슴에 다가오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